남자 머리를 자르려면 반드시 이것만은 알아야 된다. 오늘의 첫 탄. 나에게 맞는 가위는 어떤 가위인가? 그리고 그 가위를 썼을 때 그 다양한 가위들이 어떻게 어떤 기법으로 어떤 곳에 쓰여야 되는지 오늘 제가 확실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의 가위의 순서는 가위의 역할, 가위의 명칭, 종류, 각각의 쓰임새, 컷 기법의 다양한 종류, 올바른 자세, 그리고 마지막에 질문. 가위의 역할. 가위가 자르는 거지 무슨 역할이 다 있어. 가위가 자르는 거잖아요. 근데 가위의 진정한 역할이 뭘까요? 제가 칼럼에 쓴 적이 있어. 제가 한 4년 전에 썼을 거야. 가위. 이 가위가 잘 생각해 봐요, 이거. 가위. 자. 가위가 잘 보이죠? 자. 가위가 있는데 가위는 우리 미용인들이라고 하면